이번 시간은 페이지 679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는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난방이라든지 뭐 가스벨브나 뭐 카메라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바로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기술이 나오죠. 그러면 유선하고 무선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유선을 쓸 것인지 무슨 개념을 쓸 것인지 그걸 나타낸 거죠. 간단히만 보십시오. 그래서 유선 기술은 전력선. 자,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전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미 전기선이 다 설치되어 있죠. 그것으로 망을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홈 PNA 개념이 나옵니다. 홈 PNA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 여러분들 아파트 방마다 전화선이 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망을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IE1394가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분 뭐 비디오나 옛날 오디오 같은데 케이블 연결하는 선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 무선 통신 기술, 뭐 무선 랜 나오죠. 자, 무슨 랜은 여러분들 와이파이 바로 이것이 바로 무슨 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여러분들 휴대폰 간에 무슨 통신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블루투스였죠. 그래서 블루투스는 뭐 거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휴대폰 간에 뭐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휴대폰하고 자, 이어폰이죠.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블루투스, 저거죠. 블루투스고. 그 다음에 홈, 자, 거기, 있는데 홈 RF가 나와요. 자, 홈 RF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입니다. PC 중심으로 이 망을 구성한 것이 바로 홈, 맞아요. RF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를 조금 봐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621페이지 이제 그 하단에 공동주택의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분류를 봤을 때, 자, 먼저 홈 네트워크 망 개념이죠. 망은 두 가지가 있죠. 단지망하고 세대망. 그런데 이 시험을 내려고 하면 이 가지 수가 네 가지 이상이 돼야지 시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네 가지 이상이 되는 게홈 네트워크 장비하고 설치 공간이죠.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이 유일하게 네개 이상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설치 공간은 뒤에 실이 다 들어가죠. 세대 단잠하고 세대 통화 관리반 빼고는요. 뒤에 무슨 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시험에 장비가 나온 거죠.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이홈 네트워크 장비밖에 낼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해놨죠. 그리고 월패드. 그래서 이 여섯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 장비 여섯 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하고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하고 단지 서버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하고 예비 전원장치 이것이 장비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서 세대 단자함도 바로 공간이에요. 얘는 장비가 아니란 점좀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2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는 우리가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 정리는 지금 현재 뭐 20가지가 있는데 뭐 20가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 망이 있습니다. 자, 이 홈 네트워크 망은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죠. 단지망 개념하고 세대망. 그래서 단지에도 망이 필요하고 세대에도 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실외에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려고 하면 일단은 휴대폰으로 여러분들 통신사 망을 활용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신사 장비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집중군의 통신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 여기에 통신사들의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MDF실이라고 합니다. MDF실. 그러면 이 MDF실에서 세대까지 망을 우리가 단지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지망.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것을 단지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단지망하고 이 세대망을 이것을 두 가지를 접속을 하는 장치가 되죠. 이 접속 장치를 우리가 홈 게이트웨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홈 게이트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 장치를 홈 게이트웨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2번에 홈 게이트웨이가 나오죠. 자, 월패드는 여러분들 댁내에 집에 있는 홈 네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벽에 설치했죠. 월. 월이 벽입니다. 벽에 패드 부착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터치 스크린에 대해 있어서 온도 조절, 난방 온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밖에 인터폰 이렇게죠. 이렇게 받으면 인터폰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누르면 홈 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홈 게이트웨이에서 자 이겁니다. 단지 서버가 아니에요. 단지 서버. 자, 이 안에 자 여기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야. 통신하고 보안. 그래서 이것을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바로 단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되는 겁니다. 장비 개념이 됩니다. 장비가 돼요. 대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요거는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실에 대해서 뭐 다른 거는 내려고 하면 억지 춘향이 되기 때문에 잘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놔두시고, 그리고 62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 그 통신 배관실 나오죠. 그래서 통신 배관실 TPS실하고 통신 배관실하고 그 다음에 집중군의 통신실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자 이것이 TPS실이고 TPS 이것이 MDF실이 되죠. MDF실. 자, 그래서 이 통신 배관실 바로 집중군의 통신을 구분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해놨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 자 파이프 샤프나 통신 단잠을 설치한 공간이 TPS실이고 집중군의 통신실이 바로 MDF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국선이나 국선 단잠이나 초고속 통신망 같은 장비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통신 배관실은 나중에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죠. 이것이 여기 설치가 돼야 돼요. 통신과 보안을 해 줘야 돼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라 했죠. 그러면 통신에 대한 여기에 보안이 보안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방화벽이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21회 때는 집중분해 통신을 찾는 게, MDFC를 찾는 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가지는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18번에 방제실 나오죠. 단지 내 방범이나 안전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그러면 이 방제실에는 모니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누가 애들 유기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못된 짓을 할 수 이런 걸 이제 관찰하게 방범하게 해서 이제 이 방제실에는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둬서 여러분들 관찰을 하는 부분이 방제실이 되겠죠.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20번이야. 이거는 기출됐지만 또 보세요. 단지 네트워크. 자, 이 센터 부분. 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이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명심하세요. 세 개의 실입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 그리고 단지 서버실. 그럼 이 세 개의 실에 사실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게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624페이지 홈 네트워크 장비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장비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전에 이제 장비 개념을 우리가 냈던 거예요. 고르는 형태.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는 아까 이야기했죠.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 기준에서 1번 나오죠.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망하고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재량상입니다. 자, 이 설치 기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기준은 첫째, 설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의무사항이 있는데 뭐뭐뭐 하여야 한다, 또는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서술형이 갑니다. 이것이 설치 의무상 개념이 됩니다. 의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설치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재량사항은 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형이 갑니다. 그리고 설치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권장사항. 그래서 권장사항의 경우는 뭐뭐를 권장한다, 또는 뒤에 서술형이 있으면 뭐뭐를 권장하나 또는 권장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설치 의무상의 거의 대부분이다. 재량이나 권장사항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이나 권장사항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홍자 게이트웨이는, 자, 단지망하고 세대 접속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 단잠이나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재량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에만 설치 의무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잠을 조그맣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반으로 가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자만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월패드. 월패드는 우리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 내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월패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 그래서 이제 월패드는 우리가 기본적인 전유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죠. 홈 게이트웨이도 전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하고 공유 부분을 정확히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유 부분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홈에 사는 겁니까? 그러면 홈 게이트웨이하고 월패드 그리고 세대 단잠이나 세대가 들어가면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집의 걸, 자 나의 집을 감지해야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온 아파트 단지 다 감지해 줄 거예요. 도둑 침입하거나 가스 샌다면서 그죠? 그래서 감지기들은 전부 다 전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에 자 여러분 세대의 난방 온도 조절해야 되죠. 나무 다른 호수 막 난방 조절해가지고 뭐 여름에 덥게 만들고 땀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 집 것이어야 되냐. 그러면 제어기들도 전부 다 전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에 전등 켰다 껐다 해야지 남의 집 전등 켰다 껐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어기도 전유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가 없죠. 이해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감지기나 제어기 이런 것은 전유 부분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점 기억하시고. 근데 예비 전원 장치는 전유 부분, 공유 부분에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전유 부분에 예비 전원 도는데 공유 부분 안 되면 전기가 가면 끝나는 거죠. 망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전원은 전유 부분, 공유 부분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나오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이거죠. 단지 우리가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 부분일 수밖에 없죠. 전유 부분 아니죠. 그럼 이 장비는 그래서 이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게 통신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 의무가 되는 게. 그래서 설치 기준은 다 의무상인데 그 의무 중에도 얘는 1번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의무. 그래서 MDF실하고 TPS실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 나오죠? 자, 단지 서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단지 서버는, 이제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 이 서버를 둘수 있는, 자, 그러면, 단지 서버를 둘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일단 단지 서버실이 있다는 거죠? 단지 서버실. 그래서 단지 서버실에는 근장이죠? 근장상입니다. 근장하고, 그 다음에 단지 서버를 둘수 있는 것이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 네통 MDF실하고 방제실에 둘수 있도록 해놨죠. 방제실. 그런데 이것은 재량입니다. 여기에는 재량이다. 재량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 그런데 이제 이 집중군의 통신실에 설치할 때는 이게 문제가 보안을 고려해야 되죠. 여기는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통신사 직원들이 출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군의 통신실 부분에는 우리가 폐쇄로 텔레비전 있는 카메라 설치 의무를 두고 있는 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단지 서브를 둘수 있는 공간이 자, 명심하세요. 세 가지 실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의무다 이러면 안 돼요. 단지 서버는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는요, 자, 조그만 아파트는요, 관리 사무소에 다 돕니다. 관리 사무소에 집중 통신실 막 같이 이제 방제실 겸 단지 서버실 겸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자, 그리고 이제 620 예비 전원은 다 의무예요. 전유 부분이든 공유 부분은 다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 설치 기준은 자 폐쇄로 텔레비전은 공용 부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폐쇄 텔레비전을 전유 부분까지 다 해가지고 뭐 다른 집이 다 보여주려고 해. 그래서 이제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하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뭐 저런 데 있죠? 승강기 이런 데 비치는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만 근장상인데 1번에 그래서 주차장이나
주동출이 있고 어린오리도 어리베 되죠. 설치 근장상이다. 얘만 근장입니다. 기억하시고. 근데 근장해놨는데도요. 다 설치하죠. 만약에 설치 안 하면 입주 안 하는데요. 자, 그리고 분양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거 다 의무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에 보면 원격 지역이겠죠. 원격 지역이기는 전유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지역이는 전부 다 전유 부분에 속합니다. 공용 부분이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 걸 제어해야지 남의 집거 제어하면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취사용 가스밸브 다 의무예요. 자, 지역이는 의무상으로 다 뒀습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설치 기준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 종류밖에. 그래서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안 나와요. 뭐뭐뭐 아니한다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뭐뭐뭐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뭐뭐뭐 없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규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렇게 서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제 조명지역이는 외워놓으십시오. 조명지역이는 1구입니다. 1구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28페이지 감지기 나오죠. 자, 감지기도 전유부분입니다. 전유부분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3번이고 그 다음이 2번입니다. 그러면 3번에 보시면 개폐 감지기는 자 문이 누가 열고 들어오는가 어째 감지해야죠 내가 내가 분명히 회사에 가 있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개폐 감지기 그래서 현관 출입문 상단을 꼭 체크하셔야 돼. 상단하고 단독 배선이에요. 단독 배선 두 가지를 꼭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단독 배선을 다른 거하고 통합 배선에게 한번 했었습니다. 겸용이나 통합 배선하면 안 돼요. 단독으로 배선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 감지기죠. 가스 감지기는 LNG냐 LPG에 따라서 달라지죠.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 쪽에 가는 거고, 공기보다 가벼운 LNG는 천정 쪽에 가게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단지 공용 시스템에서 주동 출입 시스템. 자, 주동 출입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우측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출입구에 현관에 카드 대고 들어가거나 비밀번호 뽁뽁뽁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주동 출입구가 됩니다. 그러면 주동 출입구는 일반적으로 자, 이것은 공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주동 출입구는 뭐좀 시험 낼수 있는 게 2번, 3번, 4번인데 3번 가지고 한번 다뤘습니다. 주동 출입 시스템 매립형인데 노출형이어지고 틀리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자, 거기 4번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접지 단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프레임 내부에다 접지 단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 외부가 아닌 내부에다가 접지 단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접지 단자를 안 해놓으면 문제가 될수 있죠. 어떤 충격을 전기 충격하면 문이 열리면 안 되겠죠. 고장이 나거나. 그리고 이번에 주동 출입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소방 시스템이 연동돼야 돼요. 연동돼 가지고 자 이제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이 문의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소방관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그리고 단지 공용 이제 원격 검지 시스템이죠. 원격 검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일일이 가스 얼마 썼는지, 자 전기 얼마 썼는지, 수도 물 얼마 썼는지 이거 계량할 필요 없는 거죠. 다니면서 자동으로 컴퓨터에 다 뜹니다. 원격 검지 다 의무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차량 출입 시스템.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자, 차를 몰고 딱 가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읽어가지고 입주민입니다. 또는 어떤 때는 전기차량 이렇게 해서 일반 차량 구분 딱 해주죠. 문을 쫙 열어주는 자동 주유. 그러면 이건 다 의무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인 택배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거죠. 무인 택배 시스템. 자, 무인 택배가 자 이겁니다. 맞벌이 부부다 이래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택배를 못 받죠. 근데 이 택배를 문 앞에다 놔두고 이렇게 가면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막 다툼이 생기죠. 누가 들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무인 택배에다 딱 넣어놓고 알림 서비스 딱 해주면 내가 그 무인 택배에서 비닐봉 딱 누르고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무인 택배 시스템은 계속 2번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 택배 시스템은 설치 수량이 소형 주택이 10에서 15%죠. 10에서 15%. 그리고 중형 이상, 그럼 중대형이 되겠죠. 중형 주택 이상이 보통 이상 개념이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의할 것이 이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일단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서 이제 통신 배관실. 자, 통신 배관실은 통신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자물 설치한 공간이 통신 배관실 TPS실이었죠. 그래서 이 통신 배관실만 가지는 특징이 바로 3번하고 4번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 두실 거고, 3번에 보시면 출입구 크기를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출입구 통신 배관실 TPS실에 출입구 문 크기, 출입구 크기는 출입구는 폭이 땡칠입니다. 0.7m 이상. 그 다음에 높이가 1.8m 이상이 돼야 됩니다. 1.8m. 그리고 문틀의 외측 치수로 한다. 내측이 아닌 외측 치수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턱을 둬야 돼요. 문턱. 통신 배관실은 문턱. 그러면 통신 배관실은 거의 어느 쪽에 가까이 있는가 하면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소나 이럴 때 물이 서면 되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문턱이 50mm가 된다는 거 4번 기억하시면 문턱 50mm 이상. 여기서는 통신 배관의 키포인트 그두 가지 요소가 됩니다. 그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집중군의 통신실. 자, 집중군의 통신실 이 MDF실은 용어 개념상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은 다 의무가 되는데 2번에 자, 그래서 2번을 꼭 알아두시면 된다. 그래서 2번에서 보시면 보안을 자,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예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출입구. 자, 얘는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신사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냉방시설 설치 의무를 가져요. 근데 냉방시설이 고장나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단지 서버실은 여러분들이 모두 하셔야 됩니다. 단지 서버실은. 그래서 단지 서버실은 최소 면적 제한이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단지 서버실입니다. 그래서 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중 바닥 방식의 바닥에. 자, 단지 서버실은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전선이나 케이블이 많이 가야 돼요. 선 같은 게. 인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바닥으로 해서 그 선을 밑에다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안 하면 선이 막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바닥 방식의 설치 의무가 오면 항온 항습 장치가 자동으로 따라와 줘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항온 항습 장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의무가 있는 실이 딱 두 가지다.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이에요. 자, 방제실에도 모니터를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럼 막 전선 엄청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 뭐 방단이 외우든 단방으로 외우시든 이 실에는 이중 바닥 방식의 설치 의무를 가지면서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문 크기는 자, 이거보다 통신 배관실보다 얼마가 커지는가 하면 20cm만 커지면 돼요. 20cm. 그래서 보통 얘는 땡칠이 1.8이죠. 그래서 보통 기억하시기 20cm가 커지면 된다. 그럼 영구 2m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방제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방제실은 아까 기억한 거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항온 항습 장치 설치해야 돼요. 근데 방제실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일일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방제실에는 나중에 경비실에서 세대나 이런 경비실하고 방제실에는 세대나 이제 경비실하고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빨리 가야죠. 그래서 이 승강기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빨리 가까운 세대나 경비실 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 단잠은 여러분들이 거기 마지막 번호 4번만 보시면 돼. 세대 단잠의 크기는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깊이가 80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깊이가 80이 돼야 돼. 깊이가. 이게 80mm고. 자, 뭐 500 바이 에서 400으로 했다. 500에 400이 했다. 그럼 깊이가 80mm가 되어 주시면, 깊이가 너무 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벽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벽이 설치해야 세대단자. 그래서 세대, 이것은 이게 설치 건장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면 됐나? 설치 건장상이다. 건장입니다. 의무 아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나오죠. 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이 세 개 실을 통합 설치한 곳. 동일 건물의 통합 설치한 공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시였습니다. 집중군 통신실하고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 그러면 이건 뭐 집단방으로 외우시든 방단위 집으로 외우시든, 그래서 얘들은 통합 설치하기 때문에 인접시켜서 설치해야 됩니다.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